안녕하세요. 부득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방송된 KBS 생선정보 가격 파괴 Y에 나온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있는 진칼국수 그 현장에 제가 직접 나와봤습니다. 이 집은 대전 도마 큰 시장 옆에 허름한 매장인데요. 칼국수 가격이 4,000원을 받는 곳입니다. 요즘 물가가 안 오른 게 없는데요. 아직도 칼국수 한 그릇에 4,000원을 받는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4,000원 칼국수 맛은 어떤지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국수가 나왔는데요. 양도 적지 않아 보이고요. 배추 겉절이와 무김치를 셀프로 가져다 본격적으로 시식을 합니다. 아, 국물이 달달하면서 담백하고 면발은 탄력이 있고 쫄깃합니다. 배추김치와 칼국수의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데요. 지금 시간이 오후 5시가 좀 넘었는데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자 6시쯤 넘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집에 또 다른 인기 메뉴가 있는데요. 콩국수와 콩물인데 이 콩물 포장해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칼국수 면도 자가제면인데요. 소금, 전분, 콩가루, 식용유를 섞은 물로 반죽을 합니다. 전분은 끈기와 부드러운 맛을 내주고 콩가루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넣는다고 합니다. 반죽한 면은 24시간 숙성을 시켜서 꼬불꼬불한 면으로 뽑습니다. 칼국수와 찰떡궁합인 배추겉절이는 매일 아침과 오후 3시 두 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김치가 숨이 죽고 양념에 물러져서 신선한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루에 두 번 꼭 겉절이를 무쳐낸다고 합니다. 주인장 부부는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싸고 맛있고 친절하자라는 세 가지만 지키자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는 콩국수인데요. 가격이 5,000원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생이 칼국수는 6,000원, 얼큰이 송칼국수는 6,000원, 손수제비는 5,000원으로 정말 싸고 맛있고 친절하게 판매하는 집입니다. 칼국수 육수는 멸치, 밴댕이, 다시마, 고추씨, 새우, 파뿌리, 양파 등 10가지 이상 재료를 넣고 5시간 동안 매일 끓인다고 합니다. 가격이 싸지만 들어가는 재료는 최상급으로 쓰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집에서 제가 꼭 추천해줄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칼국수와 만두를 합해서 8,000원 하는 이 메뉴 한번 꼭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수육도 17,000원, 족발도 7,000원밖에 안 합니다. KBS 생생정보 가격 파괴 Y. 오늘은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시장 옆에서 칼국수 4,000원 하는 착한 가게, 아니 효도 가게 진 칼국수를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